저성장 시대의 상생을 주제로 한국경제TV가 이틀에 걸쳐 마련한 2013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경제질서 재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박형각 기자입니다. 2013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둘째 날, 이른 아침부터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연사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1세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의 조언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관심을 갖더라도 소비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경기 회복,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 현실,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케이 베일리 허치슨 전 위상원 의원이 포문을 열고 리 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교수와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도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미중일 3국의 경제 리더답게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를 상생 협력으로 이끌어 나갈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벌였습니다. 이 세션 연사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빛나는 엘빈 로스 교수, 이수영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와 나눈 새로운 성장을 이루고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 시장 이론은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컨퍼런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세계 3대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아릭 레빈은 디자인과 경제라는 실용적인 주제로 강연을 해 즐거움을 더해줬다는 평가입니다. 참관자들은 이번 컨퍼런스가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어 컴피티션 이런 그 주제로 삼아서 회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와서 이제 세계적인 리더들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 첫 번째 세션이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오늘 잘 참석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컨퍼런스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2013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이틀간에 걸친 대담을 통해 저성장 시대 공동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형각입니다.